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승규입니다. 안성호 대변인입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이혜식입니다. 신영대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이재정입니다. 첫 실험 대상 나올까? 아 지금 배좀 받으세요. 제가 물 커피 물 필요 없어요. 저녁에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게 제일 긴장되시는 건 뭐가 있으세요? 아 1대1이 긴장되는 건 아닌데 그냥 긴장을 제가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요. 로봇같이 말할 수도 있어요. 아 어떻게 더 긴장돼서 점점 못 하실까봐 커피는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네. 어차피 이거 칸막이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켜세요. 이렇게 녹화가 시작되는 건가요? 어.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요? 오늘 주인공이세요? 네, 오늘. 몰랐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커피 갖다 주신다고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에서만 운영한 지 한 8년 정도? 아. 코로나 때문에 네.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네, 수상공인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상황,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두 납품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한 25, 26군데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열 손가락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카페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굉장히 고민 지점이긴 한데 그래서 좀 정부에서 좀 명확하게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내려주고 그리고 저희도 그거를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지원 정책들이 좀 나와주면 좀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이거를 잘 해결,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상황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무턱대고 이제 얻어맞은 상황이라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좀 질문도 드리고. 네, 제가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2단계 2.5단계 올라가면서부터 좀 많이 힘들어졌고요. 보통은 연말에가 제일 특수죠. 네. 네. 그냥 대략적으로 100으로 잡으면 12월 때가 정말 최저였는데 4분의 1 수준으로 딱 떨어지고 이번에 뭐 최대 300만 원까지 주시는 거 월세 내면 이제 거의 끝인 것 같고 그때 이제 그래서 아르바이트 친구들을 두 명을 채용했다가 이제 보름 만에 미안하다 돌려보냈거든요. 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네, 창업을 했었는데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됐어요. 한 6개월 이상을 매출은 거의 하나도 없는데 사무실을 얻어놨으니까 임대료가 이제 매달 나가고 네. 인건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언제까지 네. 계속 이 상태일까? 이 손해를 다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될까?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러더라고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와닿을 만한 정책들이 그렇죠. 어떤 게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미 나온 정책은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네. 신청을 하기 시작했죠. 네. 수령은 설 전에 다 집행되도록 최대 이제 300만 원 정도고 그런데 많이 피해받은 데나 뭐 피해가 없는 데나 똑같이 소상공인 다 주는 것 같다라는 불만도 있으셔서 일단은 지금 부족했던 지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네. 그렇게 해서 좀 사각지대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금지가 영업금지가 되어 있는 업종도 있잖아요. 네. 앞으로는 금지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방역당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방역 지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업종별 특성을 최대한 파악을 해서 이 경제활동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2단계 나올 때 되게 궁금했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 네. 어떤 방역 지침들 있잖아요. 아, 네. 되게 명료하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카페는 안 되는데 음식점은 되는. 제가 이거를 해답을 어디서 찾으면은 직접 이제 구청에 전화를 해서 찾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있냐. 배달이나 포장 테이크아웃으로 해라였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팔면 가능하냐? 네,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음식을 만들어 팔면 가능하다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뭐 토스트로 팔겠다. 근데 뭐 토스트는 안 된다. 샌드위치는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기준이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허용을 해주시는지 의원님께 여쭤봐도. 되게 명료하지는 않다는 느낌. 어디까지를 허용을 해주시는지. 구청 직원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라던가 네. 아이디어 같은 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네.